진호야. 너 이거 기사 이거 진짜가? 아 보셨네. 어? 네네네. 뭔데? 아니 이거 왜 근데 뭐 진짜고 얘기를 안 해. 뭐가 났는데 무슨 기사? 아, 어? 기사가 오늘 날지는 몰랐는데. 형 그거 몰랐어요? 뭐, 뭐 때문에? 아니 이거 저 방송만 이거 진호 기사가 한번 잡아요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알고 있었는데. 아니 나는 몰라. 나도 오 기사. 오! 야 기사 뭔데, 났어? 뭔데? 야 그래서 오늘 기자분들 왔던 거야? 어 뭐야? 반도. 야 우리 막내잖아. 막내가 해놓은 거네. 아니 못하더라도. 야 축하한다 야. 축하는. 야 축하한다 야. 축하는. 병훈이 축하 부르겠어? 아니 난 저 잘 이 사실도 몰라 아예. 저 지금 알았어. 아니 가 야 가시 한번 불러줘 축가로. 아니 뭐 해줄게. 축가로. 아니 뭐 해줄게. 근데 제가 경훈이한테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기사가 저렇게 나간 거예요. 몇 명 알지 않았어? 나 알았는데. 나는 야. 밥을 먹었었어요 집 앞에 와가지고. 네. 그래서 결혼 얘기까지 안 했었는데. 잽신이 엄청 부자야. 이러면 의미. 아 진짜? 한남동에서 잘 됐네. 그 분이야? 이거를 하기 전에 그거 여기 그냥. 신랑신부 행진에서 그냥 축가 그냥 간단하게 한 10초만 한번. 축가 민경훈 씨입니다. 네. 떠나지 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. 야 잠깐 가사가 축가가 맞아 이게? 지난 눈물 기억해 줘. 그 노래 가사 처음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. 헤어지는 노래. 근데 경훈이가 진호 결혼한 걸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? 아니야 놀랬고 그럼 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. 이제. 올해 안 만나고요. 한 6개월 정도 만났어요. 아, 공개만 안 했을 뿐이야. 연예계에 따르는 이진호는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교제 중이다. SM, CNC 측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응원하며 네, 묵묵하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으며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다. 예비 새신랑 이진호의 결혼식은 4월 1일 토요일 만우절. 만우절. 알았어. 야 타격감 좋다. 만나 때문에. 만났어요. 야 타격감. 야 대박이다. 대박. 야 방송반이 이 기사도 직접 맡은 거야. 가짜 기사. 마루절 너 놀리려고. 너 하나 놀리려고. 지금 다 알고 있어. 다 알고 있고 너 하나 놀리려고. 아 근데 이제 호동이가 처음에 너무 심각하게 들어와가지고 난 사실인 줄 알았어. 그 들어올 때 그 진지한 그 연기 리허설 막 쓰는 뻔했어. 아니 그냥 이렇게 휴대폰 들고 가서 할까 이렇게? 진호야, 진호야 그 기사 진짜야? 너 이거 기사 이거 진짜가? 아 저 진짜 그럴싸했어. 기사 잘 만들었다.